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에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사실상 파이어족입니다. 그리고 파이어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네,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은 뭐 어디 투자해갖고 뭐 단기간에 대박 나서 노는 애들 아니면은 뭐일안 하고 놀기만 하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식을 조금 바꿔드리려고 정확히 파이어족은 뭐고 제가 말하는 파이어족은 뭔지 그걸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코로나가 시작했을 무렵, 그러니까 2020년 중순 말 그때죠? 그때 이제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도 좀 구하고 자문도 좀 구하고 주변 분들한테 좀 문의 좀 하고 했는데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성공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병신이더라고요. 야, 지금 이렇게 하면 돈 버는데, 뭐하러 너처럼 배당주 투자하고, 무슨 뭐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제가 초라해지더라고요. 되게 미련한 사람, 답답한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이어족이라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려다가, 좀 위축됐죠. 아씨, 뭐야. 전문가들이 엄청 많네, 시장에. 전문가예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막 어떤 거에 대해서 파고들면 막 이야기 하시는 게 어느 일정 수준을 막 넘어가고 막 이래요.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지금 다 이제 한 80%가 잘못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 오니까 어때요? 그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또막 떠들던 분들 막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저한테 가르침을 오히려 주시던 분들이 지금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결국 단기간에 수익은 볼수 있지만 시장이 상승해서 결국 장기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온 방법이 맞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막연하게 막 10배, 100배짜리 이런 거 투자를 바라지 마시고요. 저처럼 생활하면서 투자는 한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인생의 전부이고 목표가 아니라 어떤 내 삶의 일부, 그러니까 내 삶이 10가지의 어떤 삶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정도의 삶인 거지. 매일 주식만 들여다보고 비트코인만 들여다보고 이게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하려고 이제서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오히려 이제 배당 투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모아가는 거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침체가 되고 한방 이렇게 얻어맞아야 사람들이 몸에 데미지가 쌓여야 이제 말을 듣는구나. 라는 그런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타이밍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컨텐츠를 제가 한뭐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한 2, 3년 쭉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정립해가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이어족은요, 일단 매일 출근하지 않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논다고 생각하세요. 파이어족들은 집에서 맨날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 일도 하고 있고요. 지금 강사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지금 요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채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개인 채널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하냐면, 파이어에서 밖에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놀면 되지. 막 너무 재밌겠다 그러는데, 한 6개월만 놀아보세요. 그게 재밌나?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파이어족은 정해진 월급을 받는 출근에 매여 있지 않다 뿐이지, 그 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는 일,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뭐 일부분들이 막뭐 주식만 사놓고, 뭐 비트코인만 사놓고 거기서 대박 나갖고 먹고 논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파이어족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저 제가 생각하는 파이어족은 일정 부분 그런 데서 배당도 나고 수익도 발생되지만,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들, 그럼 해야 되는 일들은 좀 하면서 여기서도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 구조를 같이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무슨 뭐 수백억을 만들어서 은퇴한 게 아니잖아요. 끼켜탈봐야 뭐 몇억 정도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그 정도 갖고 은퇴한 거기 때문에 아껴 써야 돼요, 저희도. 파이어족들도. 그래서 이거를 벌써부터 까먹으면 안 되고 젊었을 때는 제가 버는 걸로 생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후 준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노후 준비가 조금 더돼 있다.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의 일부를 떼서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조금 적게 벌어도 되는 것,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거기에 파이어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이런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마인드 생각들을 좀 많이 전파할 생각입니다. 아, 물론 뭐 다 사라지진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컨텐츠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전히 건재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좀 이렇게 단단하게 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어족이라고 지칭하시고 또는 나는 파이어족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좀 많이 보였던 분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달이 건너서 아시는 분들 중에도 잘못돼서 다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그래서 단기간에 돈이 조금 뭐 1억 몇 억 벌었다고 해서 파이어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종목 뭐 테슬라나 이런 거에다가 몰빵해놓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해서 파이어족이 된다?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파이어족이 될 수 있죠. 근데 테슬라가 얼마 전에 100불 근처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안한 상황, 어떤 한쪽에 너무 자산이 몰빵돼 있고 자산의 변동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이런 파이어족은 조금 위험하다. 요즘 같은 시장에 잘못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잘못되신 분들이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직장인들 모두가 꿈꾸는 게 파이어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출근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어떤 상사든 직장 동료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파이어를 하는 건데 너무 파이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를 해도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이어는 약간 내가 어떤 버는 금액을 약간 줄여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지 내가 그걸 투자해서 대박이 나면 난 파이어를 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 당시에만 대박인 거지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어를 저처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하실 때 준비를 좀 탄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금저축도 좀 드시고 제가 두 번째 영상인가 세 번째 영상에 연금저축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연금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채권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주식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식화되어 있는 채권 부동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힘들면 자금 규모가 너무 크지 않으면 작은 것들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ETF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작지만 상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집과 지금 땅 500평 정도 경기도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미국 투자, 해외 투자죠. 미국, 중국, 일본 쪽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해외 투자 쪽에서 배당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좀 휘청거려도 한쪽이 좀 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유튜브 하고 있고 제 개인 유튜브도 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관리인 하고 있고 강사일 활동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최근에 하려고 합니다. 이 육과장 콘텐츠 때문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투자금을 좀 모아서 이렇게 불려나가는 모습을 계좌를 따로 하나 설정해서 한다고 했죠.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나중에 한번 오픈할 거예요. 오픈해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나 일선도구로 많이 다녀요. 그때 받는 금액들을 모아서 거기다 투자해서 그 금액이 커지는 과정을 1년, 2년, 3년, 4년 이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뒤에까지 계속 키워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를 좀 어떤 승부를 내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단기간에 승부 낼 수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알고리즘에 빠삭하고 더 부자인 사람들이 더 잘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월급쟁이 생활을 하거나 남 밑에서 일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신 분들은 차근차근 안전하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처음에는 이득 냈다고 했지만 지금 결국 다 손해잖아요. 그죠? 시간이 한 2, 3년 지나니까. 그죠? 그럼 이러면 2, 3년 동안 바보짓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단하고 길게 안정적으로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실 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한 달에 누가 한 2, 30만 원만 더 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캐시플로우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용돈이 좀 빠삭하다고 느낄 때. 그런 마음으로 모으세요. 한 달에 한 2, 30만 원 더 번다는 느낌으로. 내가 자산을 쌓아놓고 여기서 한 2, 30만 원 정도만 수익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절대로 잃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코칭도 해드리고 조언도 해드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배우면서 좋은 정보를 나누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